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. 진로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에 남부지방을 관통할 전망인데요. 이때 일본으로 향하는 백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어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출국 준비하시죠. 북항로는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. 선박 운항지수가 평소 2단계를 유지하는데요. 금요일만큼은 4단계까지 띄웁니다. 문제없이 출항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. 우선 준비된 선박 정보 보시고 해황 살펴보시죠. 히타카츠로 5척, 후쿠오카로 3척이 출발합니다. 거친 해황으로 인해 결항할 수 있으니 해당 선박의 선사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상대로 뱃멀미 지수는 온통 빨갛게 달아올랐고요.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띄웁니다. 태풍의 영향으로 오후에 바람이 초속 20m가 넘기 때문이고요. 큰 물보라가 일다 보니 멀미는 물론이고 선박 운항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도착지의 날씨 보시죠. 후쿠오카는 흐린 가운데 한낮에 30도까지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저녁에 잠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. 한편 히타카츠는 종일 비가 내려 한낮 최고 기온도 26도로 보다 시원하겠습니다. 우산 꼭 챙겨가시죠. 국제 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.